2월 28일 공구시 기준으로 전국의 확진 환자는 2022명입니다. 제주의 확진 환자는 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방위적 방역과 예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주의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지난주 대구를 다녀온 서귀포의 한 호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제주 지역의 확진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주 개학을 준비하던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들도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어린이집 500곳에 휴업 명령을 내리면서 다음 달 1일까지 어린이집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속에서도 도민들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역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통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확산될지, 제주도 안에서도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점이 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출을 자제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걱정이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개강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인데 계속 훈련이 없어지고 대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다이빙 하는데 이제 훈련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대회도 이제 없어지니까 다시 훈련을 나갈 때 몸이 아직 안 돌아올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 북적거려야 할 학원이 텅 비어 있는데요. 긴급 휴원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아이를 보내면서도 언제 휴원을 하나 이런 문의도 있으셨고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좀 격상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불안심리가 더 커지겠다 싶어서 이제 먼저 휴원을 하게끔. 일단 근데 피해보다는 저희는 대상이 유아 초등 아이들이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주도 전체가 지금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구 소독은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항상 오면 손 씻고 소독하고 그러면서 수업은 진행은 했었는데 지금 휴원 기간 동안에 이제 학원 전체 방역을 하게끔 계획하고 교육부의 휴원 권고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곳을 비롯해 도내 1,500여 곳 학원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는 학교 방역과 공백기간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기미여서 평상시에도 등교 시기 때부터 출입관리라든가 해서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학기 중에 방과 후에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휴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이제 신입생부터 2학년과 3학년을 포함해서 3개 학년의 아이들 중에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매일 브리핑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정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 신도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 특히 그중에서도 유증상자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은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서 즉각적인 자가 격리 조치와 동시에 검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신천지 제주 신도의 검사와 집중 관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한 646명 도내 신천지 교인 중 어제 오후까지 유증상자는 총 36명이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경찰 또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고 제주도 청사 입구, 출입자의 발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관공서별로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그 살충 소독 외에 살균, 균을 이제 주의해서 살균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좀 감염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청사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읍면동 청사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 공공청사까지 똑같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 증상은 발열인 만큼 의심이 든다면 일단 발열 검사가 꼭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는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철저한 생활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는 그 동선을 파악해서 확진자가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CCTV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접촉자다. 접촉 유무를 판단해서 자가격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자가격리 명령서를 관할 보건소에 하도록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는 우선 밖을 못 나기 때문에 쌀도 떨어질 수 있고 반찬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격리 전담하게 그냥 구분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다 구입해서 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집에 가서. 그 증상이란 건 뭐냐면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인후통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빨리 보건기관에 전화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이죠. 그런 부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코로나19 전담 방역 구급대는 현장 출동 시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송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될 때 출동 대원 격리, 소방서 폐쇄 등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는 그 코로나의 유 증상자뿐만이 아니라 고열,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정지 환자의 출동을 지금 이 복장을 입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 복장 입고 간다고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고열의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나갔을 시에는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집에 들어왔을 시에는 항상 손 씻기를 생활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동대원의 방호복만 보고 확진자가 생겼다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없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최전선은 각급 의료기관인데요. 손 세정제, 마스크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확진자 나오면서부터는 도수 없는 안경을 해서 기말 감염으로부터 저를 좀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출이 되어버리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의원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 소독을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스크도 이제 올바른 착용법이 있는데 면 마스크보다는 이렇게 필터가 있는 덴탈 마스크나 제가 착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KF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권유하고요. 그리고 기왕 마스크를 쓰실 때는 얼굴에 착 밀착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구멍이 있으면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좀 침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요즘에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스크가 젖게 되면 여기에서 세균이 더 번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피치 못해서 면 마스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수시로 빨고 소독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예방조치, 그리고 과도한 불안과 공포 대신 위생수칙 준수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